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대엔 구미중 도송중 3과 내신 대비 수업하고 있습니다. 어휘 파트 첫 번째 부분 했고요. 두 번째 부분 하겠습니다. 교재 86쪽 86.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87쪽에서 나오는 단어와 수거들 품사별로 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그리고 수거들 phrases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오케이. 집중탐구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words 집중탐구에서는 어떤 짝을 지어놨습니다. 파생어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품사가 다른 것들끼리 연결시켜놨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전부 다 동사죠. 감탄하다, 나타나다, 창조하다, 결정하다, 기대하다, 졸업하다를 옆에는 명사형 감탄, 출연, 창조, 결정, 기대, 졸업입니다. 그래서 감탄하다 admire, okay. 감탄, admiration, 됐습니까? admire, admiration 입니다. 특징적인 부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admire, admiration. ion으로 바뀌었습니다. tion의 발음은 shion이고요. admiration. 됐습니까? 그 다음 나타나다는 좀 이따 하고요. 창조하다 create, 창조 creation, 됐습니까? 마찬가지 ion입니다. create, creation,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creation 이외에 다른 파생어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자, 그 다음에 창조하는 사람이 영어로 뭐고, 창조를 하는 것을 당한 어떤 우리 같은 존재들, 동식물들, 이런 것들은 피조물이란다 했죠. 피조물이 뭔지, 됐습니까? 그리고 창의적이니 뭔지 이런 것들 했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하다, decide, 결정, decision, 됐습니까? decide, decision입니다, 발음은. 여기에 I의 발음이 동사일 때는 decide라고 해서 I가 I 발음 나고 있는데요. 명사할 때는 I의 발음이 decision이 아니고 decision입니다. E 발음으로 바뀌어요. decide, decision.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대하다. expect. 기대. expectation. 됐습니까? expect, expectation. 기대하다, 기대. 그 다음에 졸업하다 graduate, 졸업 graduation, 됐습니까? graduate, graduation. 뭐 graduate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하면서 전번했어요. 얘가 고 같은 녀석인지 아니면 비직 같은 녀석인지 했는데 누구 같은 녀석이었더라? 오케이, 왜 그렇다?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 어떻게 외워두라고 했죠? graduate from 하라고 했죠. graduate from, 됐습니까? go to 하듯이 graduate, great, graduate the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the school 한다 했습니다. 전치사 from이 필요하다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먼저 했는 것들 admire, admiration, create, creation, decide, decision, expect, expectation, graduate, graduation 했습니다. 얘들은 공통점이 있죠. 명사할 때 ION이 되고 있습니다, 끝에. 근데 이 녀석 나타나다 appear, 출연 appearance, appear, appeara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명사형이 조금 다르죠, 다른 녀석이랑. appear, appearance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중 뭐 이거를 이상한 스펠링으로 해놓고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얘만 지금 ION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눈여겨봐 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나오는 것들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녀석이었습니다. 동사 명사 짝 찍어준 것 중에서 다른 애들은 ION인데 얘만 appear, appearance라는 거 주의하라겠고요. 두 번째, 이걸 보고 명사 플러스 명사가 어떤 명사가 되는 걸 보고 이걸 보고 compound word라고 합니다. compound word. compound noun이라고도 하고요.
복합명사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그래서 복합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여행 일기는 travel journal. 명사랑 명사죠. travel. travel 물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 여행하다. 명사로서는 여행이겠죠. 여행이라는 명사와 journal의 뜻은 일기, 다이어리하고 같은 말이었죠. travel diary라고 해도 되고요. travel journal 하면 여행일기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 기행문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여행일기, 기행문은 travel journal, 명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진 compound noun, 복합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탁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dining table이죠. dining table. 자, dining, 스펠링을 가끔씩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ing가 붙었다는 얘기는 ing 떼면 동사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식사하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식사하다 라는 동사는 뭐겠다? dine이죠. dine. 됐습니까? 이게 식사를 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자, e로 끝나는 동사의 ing형은 e 빼고 ing 하죠. n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다인데 이거 그러면 ing 붙었으니까 1번인지 2번인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따져볼 수도 있겠죠.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라는 질문은 얘의 의미가 지금 다이닝 테이블을 할 때 식사하는 중인인지 식사하는 것인지 이거 묻는 거죠. 둘 중에 식사하는 것을 위한 탁자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동명사다. 동명사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가 맞죠. 동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명사 플러스 명사 컴파운드 워드 다이닝 테이블 됐습니까? 얘는 1번이 아니고 2번 동명사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후 다가와해가 보이네요. 오후 다가와해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afternoon tea라고 하면 되겠죠. afternoon 오후라는 명사고요. 뭐 이걸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고 싶으면 오후에 라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오후에는 뭐였더라?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이런 거 통째로 익혀놓으라고 했었죠? 오후에는 뭐였어요? in the afternoon 이었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이런 거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in the afternoon 하는 거 보니까 앞에 전치사를 붙일 수 있단 말은 얘가 명사라는 말이죠. 오후란 뜻의 명사 플러스 t, 차란 뜻의 명사를 합쳐서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오후 다가에 라는 명사, 새로운 명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는 뭐 쉽죠? 올리브 나무는 뭐다? olive tree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기예보는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weather는 일기라는 뜻의 명사죠. forecast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됐습니까? 명사로서는 예보, 예측, 예언 이런 뜻이라 했고요. 동사로서는 뭐하다, 예언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했죠. 그러니까 명사, 명사가 합쳐서 새로운 명사 weather forecast. 그리고 일기예보하는 사람은 간단하죠. 일기예보하는 사람은 기상예보관은 weather forecaster. 여기다 er을 붙이면 되겠죠. 동사에 er 붙이면 사람 되죠. 얘가 동사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 weather forecaster 뒤에다가 er을 붙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야시장은 night market. 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 뭐 compound noun 복합 명사에는 뭐도 있다? mailbox 이런 것도 compound noun이었습니다. mailbox가 뭐겠어요? 우편함이겠죠. 그래서 mail 우편이라는 뜻의 명사와 상자라는 뜻의 box 명사 명사 합쳐서 compound noun 이미 여러분들 많이 만나본 적이 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요게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파생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됐습니까?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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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ain 이게 명사형,
explanation 됐습니까? 설명, 설명하다, 설명. explain, explanation. 얘도 마찬가지. ion. ion에 붙으면 일단 여러분 명사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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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te. 명사형은 invitation. invite, invitation. 이런 거 전부 다 ion으로 명사 만들고 있죠. 발명하다. invent. 발명. invention. 됐습니까? ion으로 명사형을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phrases. 집중 탐구. 수거 파트. 집중 탐구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보면 는 하고 뭐 쓸지 미리 예측이 되죠.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라는 표현은 be full of고 같은 표현은 be filled with. 그렇지. be filled with. be full of. 됐습니까? be filled with은 be full of가 be filled with하고 같다는 것을 수거 단어 파트에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조만간 수동태를 배운다 라는 그런 신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filled는 원래 형태는 fill이라고 했었죠. fill의 뜻이 뭐다? 무엇 무엇을 채우다죠. 그러면 이 filled는 fill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딱 봐도 세 번째 녀석이니까 뭐 바뀐 무슨 시고 입장 바뀐 어떤 시의 정식 명칭은 학교 선생님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죠. 과거 분사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도 있고 PP형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PP형은 Past Perfect 과거분사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얘가 채우다니까 얘는 채우는 것을 당한이란 어떤 신데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이렇게 합쳐서 채우는 것을 당한다가 되겠죠. 채워진다. 윗의 뜻은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이라 했죠. 뭐뭐를 사용해서 채워져 있다. 니까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라는 뜻이 되겠죠. full의 뜻은 가득 채워진 이란 뜻의 형용사죠. 마찬가지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고 싶으면 앞에 비동사 오면 되겠고요. 그나저나 full은 의미에 따라서 반대말이 두 가지가 있죠. 그쵸? 여기에서 이게 가득 채워진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영어로 하든 우리말로 하든 뭐 아무거나 해주세요. 우리말로는 텅 빈이죠. 텅 빈. 텅 빈은 영어로 뭐예요? empty였죠. 채워진 full. 텅 비어있는 empty. 근데 I am full 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난 배부르다죠. 그때 full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때 반대말은 hungry죠. 그래서 full의 반대말이 의미에 따라서 hungry가 될 때도 있고 empty가 될 때도 있다. 채워진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텅 빈 empty. 배부른 이란 뜻일 때는 hungry가 반대말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사용하여? 눈을 사용해서 눈으로 여거스럽게 하면 뭐 되어져 있다? 가득 채워져 있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뒤에서 앞으로 딱 봐도 꾸밀 것 같겠죠. 그래서 the roof of the house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집의 지붕이 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The roof of the house is full of snow 하든지 is filled 눈으로 with snow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단 말이죠. 집의 지붕 됐습니까? The roof of the house is full of snow. 자, 그 다음에 얘도 여러분들이 는 할 준비 돼 있죠. 됐습니까? 어디 어디 안에 들어가다는 get into도 있고 같은 말은 enter. enter는 go 같다, visit 같다. visit Korea, enter the room. 여기에 절대로 이런 전치사 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enter the room, 방 안에 들어가다, get into the room, 그 방 안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얘는 go 같은 녀석이고요. 얘는 visit 같은 녀석이죠. get into. 얘는 전치사가 필요하고요. 얘는 전치사 쓰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칼질하고 해보겠습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where?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 들어가는 중이다. 뭐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나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중이다. Many people are getting into what? The stadium. Many people are getting into the stadium. 하고 같은 표현은 Many people are entering the stadium. 하고 같은 표현이다. Many people are entering the stadium. Many people are getting into the stadiu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천명의 사람들을 해볼까요? 수천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people. 자, 이거 주의해야 될 거 얘기했었죠, 그때? 오케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2000이란 표현은 뭐다? To, thousand, 해야 된다 그랬죠. 됐으면 정확한 숫자일 때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2000, 3000. 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몇 천인지가 안 나와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복수 형태로 써야 한다. Thousands of. 그러면 수백의는 뭐겠다? Hundreds of겠죠.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 자, 그래서 칼질하겠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네요. 어디에? 그 도서관에 누가 다? 책이 있다. 존재 여부를 표현하고 있고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there are로 시작할 게 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There are thousands of books. Where? In the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ousands. 이건 너무 뻔한 질문인데요. Thousands of books money. Thousands of books 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2 이상의 어떤 숫자죠. 2 book이 없듯이 2 books 밖에 안 되듯이 thousands of 뒤에는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thousands of, hundreds of, plus 뭐 할 수 있는 명사에 무슨 형?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와야 되겠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Thousands of money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건 되겠지. Thousands of dollars 라든지 Thousands of won 이런 건 가능하겠지. 수천 원 Thousands of won 수천 달러 Thousands of dollars 이건 되겠지만 Thousands of money 같은 표현은 불가능하다. Money는 돈이란 뜻일 때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디에 발을 디디다 이런 뜻이죠. Foot은 틀림없이 셀 수 있는 명사인데도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렇게 쓰지도 않고요. 여기다가 관사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얘 복수형 쓰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마치 자러 가다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처럼 자러 가다 자러 가다 go to the bed야 go to a bed야 go to bed야 어? 자러 가다 bed도 똑같이 foot하고 똑같은 보통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죠. 원래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관사를 쓰거나 아니면 복수형으로 쓰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언제 배웠어? 중1 때 배웠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축구하다. 점심 먹었니? 식사명 앞에 관사 안 쓴다. 과목명 앞에 관사 안 쓴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에서 운동 명칭 앞에 관사 안 쓴다. 전부 다 보통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배운 적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통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관사 쓰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set foot이 set foot. 됐습니까? 자, set foot은 뜻이 이런 뜻이니까 set foot 뒤에는 보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자연스럽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set foot 뒤에는 set foot의 뜻이 어디 어디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어떤 누구다? 자, 이거 보면 이게 영어로 뭐예요? The first man이죠. 그쵸? 이건 발에, 달에 발을 들여놓다 해서 다짜 뗀 거네요. 그쵸? 이 표현하는데 필요한 문법적 제목은 뭐다? 관계사가 필요한데. 근데 선행사가 이러니까 무슨 얘기할지 다 알죠. 그가 사람이라는 내용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 현재죠. 그가 발에, 달에 발을 디딘 건 무슨 시제 사건이야? 과거 시제 사건이죠. 됐습니까? 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최초의 사람이다. He is the first man. 이렇게 표현했네요. First man and first man인데 어떤? To set foot on the moon.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사 문법. 안 그래도 이과의 주요 문법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3과의 문법 여러분들 이미 진도 나갔으니까 투, 학교에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배웠잖아. 그쵸? 맞죠? 문법 진도 다 나왔고 본문 시작하고 있고 본문 나가고 있다며.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무슨 문법으로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눈치챌 수 있겠죠.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은 뭐로 표현도 가능하다? 관계사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냐? He is the first man that set foot on the moon.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고. 이건 몇 번째 셋이야? 셋의 3단 변신. 셋의 셋이죠. 그 중에서 몇 번째 녀석이냐, 도훈아? 이 the first man that set foot on the moon. 어? 찍어. 몇 번째 녀석?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고요.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어. 왜 없어? 주격이니까. 두 문장 분리. He is the first man and he set foot on the moon. 됐습니까? 그는 최초의 사람이고 he is the first man and 암만 길어봤자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는데 두 문장 분리할 때 and his야 and he야 and him이야 and he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에 대시 뭐로 바뀔 수 있다? 대시 and he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는 he가 무슨 격이야? 주격이란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된 that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고 주격관계대명사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 이 얘기 몇 번째 하는 거지? 여덟 번째 하는 거라고? 한 50번은 넘게 했을 거다.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치?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에 주의하라고요. 아닌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3인칭 단수니까 지금 틀렸죠. 세츠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면 he고 he랑 어울리는 건 세츠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맞죠? 세츠로 고쳐 쓰세요. 응? 어? 아니야? That sets foot on the moon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아, 꾸며주는 말은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적 있죠? 아닙니까? 관계사 문법으로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너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옥장판 몇 개 사갔는지 알아? 무려 3개나 사갔어. 어?
내가 애초에 시작할 때 얘기해서 그가 사람이라는 걸 현재로 표현해야 되고 그가 달에 발을 들여놓은 건 언제 일이겠다. 과거 일이겠대.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set은 몇 번째 set이라야 돼? 여기에 사용한 이 set은 몇 번째 녀석이야? to set foot on the moon 할 때 얘는? 당연히 첫 번째 녀석이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관계사 문법으로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 who를 쓰지 않은 이유는 선행사가 몇 퍼센트 98% 규칙에 해당되는 더 플러스 순서를 나타낸 말이 있죠 the only, the very, the best, the first or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이 선행사에 꾸며주고 있을 때는 뭐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예, 앞으로 내가 50번 더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근데 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니께 돼야지 계속 내 건 것 같은데 이 지식은 이 지식을 언제 니 걸로 만들 거야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얘기해 어?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외워야 할 수거는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be busy doing 이라고 외우라 했습니다 be busy doing 됐습니까?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그리고 이거 보면서 내가 다른 수거도 여기에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수거도 하나 꼭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놔야 된다라고 했는 수거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칼질부터 하겠죠. 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말에 없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살핍니다. 누가? 언제? 뭐 하느라? 뭐 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느라 바쁘다고 얘기하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거 뭐로 표현해야 된다? 이거 뭐로 표현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된다? be busy doing 시제는 과거니까 I was busy 로 시작하겠죠 난 바빴었어 I was busy 뭐 하느라? writing a report 언제? yesterday 됐습니까? I was busy writing the report yesterday. 됐습니까? 뭐라고요? 영어로 말해보세요. I was busy writing the report. 오케이, 거기 관광 오신 분 뭐라고요? 오케이. 자, 하고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읽히면 안 될까요? 집에 가서 따로 복습도 크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내가 이거랑 다르지만 외우라고 했는 수거는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Spend a doing' 이라는 수거도 외워놓으라 했죠. 'Spend a doing' 이거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다? 우리말로 뭐뭐 하는데 A를 쓰다 소모시키다 이런 뜻이었죠. 뭐뭐 하는데 doing 하는데 A를 소모하다 쓰다고요. 주로 A 자리에는 보통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이런 표현들이 목적어인 A 자리에 온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한다 칩시다. (목소리) 과거 시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전거 사려고 열심히 모아갖고 자전거 사는데 돈을 썼대요. 누가 다? I spent what? My money. 뭐 하는데? Buying my. I spend my money by my. 여기서 spend a doing.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I spend my money buying my bike.
spend a doing 이런 식으로 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die from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die from. 뭐 accident는 아는 단어죠. 모른 다음 찾아보시고요. 뭐 personal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personal의 명사형, personal은 형용사고요. 파생어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예, 명사형 뭘 것 같아요? 그렇죠, person이겠죠. 됐습니까? person 명사, personal 형용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xperience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thought도 설마 모르진 않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여기 오고 나왔네요. 됐습니까? 이거 뭐 해보라고 하겠다. 명, 형, 부 해오셔야 되겠죠. 이과의 주요 문법 여러분도 이미 배웠다시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있죠? 자, 여기까지 어휘 파트. 우리가 총 몇 가지 파트? 어휘, 표현, 대화, 문법, 본문 이렇게 네 파트 중에서 어휘 파트 끝이 났고요. 클래스 카드는 다 다음 시간까지 늦어도 마무리 해주셔야죠. 단어 몇 종 세트? 3종 세트죠. 단어랑 우리말 있는 세트 하나 있고, 단어랑 영영풀이 있는 세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영풀이에 나온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시험지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3종 세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검사 안 하고 시험 안 치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해야 되겠어. 자, 이제 대화 파트, expression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과에 마찬가지 문법도 두 가지 나오고요. 표현 파트도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먼저 경험 묻고 답하기랍니다. 오, 경험 묻고 답하기. 저기 몇 과에서 뭐 문법적으로 뭘 배웠죠? 그렇죠? 몇 과에서 문법적인 뭘 배웠더라? 1과에서 1과의 주요 문법이 뭐였더라? 1단원 주요 문법이 뭐였더라? 그렇죠. 현 1과에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2과쯤에 이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2과에는 안 나왔고요. 3과쯤에서 이제 표현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도구를 줬으니까 문법은 도구의 도구, 표현하기 위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문법이 목표가 아니고요. 말하기나 독해, 읽기나 또는 쓰기, 이게 원래 영어의 최종적인 목표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문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써먹어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전에 경험한 일을 물어볼 때는 Have you ever? 넌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eaten? 넌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는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하고 to까지 붙이면 좋겠죠. Have you ever been to? 됐습니까?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 넌 가본 적 있니? 할 때 절대로 뭐 하면 안 되겠다. Have you ever gone to?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Have you ever gone to? 하면 원어민들에게는 뭐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넌 한 번이라도 어디 가버려서 여기에 없는 적 있냐? 라는 이상한 질문 되겠죠. 됐습니까? Have gone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였더라? 결과였죠. Have gone to는 have gone to라고 그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Has gone to라고 내가 설명했었죠.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은 몇 인칭이다? 3인칭일 테니까. 됐습니까? 3인칭 하면 he, she, it이고요. He has gone to. 그래서 어디 어디 가본 적 있니는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너 어디 어디 방문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visited? 이렇게 쓰겠죠.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thought?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만나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met? 이런 식으로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plus pp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던 녀석? 현재 완료라고 불렸던 녀석을 통해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적 용법이 있으니까 이걸 응용해서 상대방에게 ever의 뜻은 뭐 어떻게 또는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한 번이라도 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는 한 번이라도 똑같은 뜻입니다. 어차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넌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뭐뭐 해본 적 있을 때는 Yes, I have seen it. 그래, 난 그거 본 적 있어. 본 적 없을 때는 No, I haven't seen it. 하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는 Yes, I do라든지 Yes, I am 같은 것들 Yes, I did 이딴 건 올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No, I am not 안 되고요. No, I don't. No, I didn't 안 되고요. No, I haven't. 자, 이건 내가 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골라라 할 때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Yes, I do. 하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Yes, I have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옥장판 안 살 준비 됐죠?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 이제 우리가 문법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문법할 때 했던 얘기. 그래서 ever는 아까 얘기했죠. 됐습니까? 뭐 지금껏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never. No, I haven't 해도 되겠지만 No, I have never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ever, never, on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의 뜻이 뭐고 몇 번이라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몇 번이나 뭐뭐 해본 적 있니 서로 어울립니까? 몇 번이나 라는 말과 뭐뭐 해본 적 있니는 어울립니까? 너는 몇 번이나 코끼리 본 적 있니? 넌 코끼리 몇 번 본 적 있니?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도 본 적 없으면 I have never seen it 할 거고 됐습니까? 다섯 번 봤으면 I have seen it five times 할 거고 한 번 봤으면 I have seen it once 할 거고 두 번 봤으면 I have seen it twice 할 거고 세 번 봤으면 three times 할 거고 맞습니까? 오케이. 대표적인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또는 how many times라고 부르면 경험적 용법이죠. 여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이 같이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 중에서 before도 많이 사용한다 했죠. 근데 before는 뭐 좀 조심하라 그랬죠. 그리고 얘랑 누구랑 우리말 뜻은 똑같아 보이지만 뭔가 좀 다르다고 비교한 적 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얘랑 비교해서 설명했던 게 누구였더라? 얘랑 before랑 내가 뭔가 우리말 뜻은 얘 사전 찾아봐도 이 뜻이고 얘를 사전 찾아봐도 이 뜻인데 그러면 똑같은 녀석이냐 하면 아니라고 얘기한 녀석이 있죠. 걔가 누구예요? 그렇죠. ago죠. 얘도 사전 찾아봐도 뭐뭐 전에란 뜻으로 나오고 얘도 전에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다 했습니까? 얘부터 먼저 할까요? 오케이. 이틀 전에 two days ago죠. 됐습니까? 이틀 전에 two days ago인데 two days ago는 영어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이 모양에서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이거? 언제? 이틀 전에라 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무슨 시제랑 같이 쓰는 게 어울리다 그랬어요?
단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비동사일 때는 뭘 쓰거나 was나 were를 쓰거나, 일반 동사일 때는 동사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id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before는 어떤 느낌이다? 그렇죠. 덩어리적 전해라고 그랬죠.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시간의 덩어리적 전해. 그래서 before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너는 전에 코끼리 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before? 라고 물어볼 수 있다 했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경험을 묻는 거다. 이건 절대로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랑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before라 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쿡이 아니고 덩어리이기 때문에 시간의 덩어리적 시제인 현재 완료 시제랑 얼마든지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주요 표현 더하기입니다. 가본 적 있니? 아니나 다를까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얘도 설명하고 얘도 설명하고 얘도 설명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호주에 시간이 덩어리적 전에 가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이 있죠. 너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where? 그래서 너는 가본 적 있니? 있니? 라고 묻지만 이걸 영어스럽게 다시 해석을 쓰면 이게 영어스 이 부분을 영어스럽게 다시 해석을 쓰면 무슨 뜻이다? 너는 있어 본 적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말로 해석은 가본 적 있니지만 이거 영어스럽게 문법적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해석에다가 반영시키면 너는 호주에 있어 본 적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그러니까 있어 본 적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있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됐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No, I haven't. Me too.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자, 뭐 요런 것도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할 만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 집 대화를 한번 해보겠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말에 8월 말쯤 계약하나? 뭐 어쨌든 8월 말쯤 계약한다 치고 됐습니까? 8월 말에 계약하고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as your vacation?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럴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It was...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많죠? 이런 것도 있고 It was nice, it was good, it was great, it was awesom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was it? 그거 어땠어? 뭐 묻기야 이거? How was the movie? 이거 뭐 묻기라 그랬더라? 이거 평가 묻기죠. 됐습니까? 근데 과거 시제니까 방학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거니까 How is가 아니고 How was를 쓰고 있죠. How was your vacation? 방학 어땠었니? It was good. 됐습니까? It was terrific. 이러면 이런 느낌이야. 엄지척이야. 엄지 다운이야. It was terrific 하면 It was terrific 하면 그렇죠? 끝내줬었어 이 뜻이라 했죠. 반대말은 뭐였더라? Terrible. It was terrible. 끔찍했어. 오 좋았어. It was terrific. 끔찍했어. It was terrible. 됐습니까? 뭐 이번에 뭐 태풍 올 때 괌에 갔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It was terrible 이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런 표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가 생각할 때 일단 몇 개 틀린 것 같아? 세 개 틀린 것 같아? 그러면 그 세 개가 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뭔데? 안 적은 거. 안 적은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공부하고 시험 쳤는데. 뭐라고? 안 적은 게 뭔데?
협동하다 또 뭐라고? 응 협동하다라 자 새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자 너는 애완동물을 기른 경험을 무슨 시제에 갖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일단 요런 표현으로도 경험을 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험이란 뜻에 뭐가 사용되고 있다 일단 경험이란 뜻에 명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명사를 사용해서 뭐뭐의 경험이란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experience of를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experience of 뭐뭐의 경험 됐습니까? experience of 뭐뭐의 경험 여기에 전치사 of가 들어간다는 걸 잘 기억하란 말이야 뭐뭐의 경험은 뭐라? experience of 그리고 of가 전치사죠 그쵸? 전치사 뒤에는 암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애가 와야 되겠죠 그럼 뭐뭐 하다 라는 녀석이 오고 싶으면 당연히 무슨 형태로 와야 된다 둘 중 뭐 현재 문사야 동명사야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요런 것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어 그래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갖고 있냐 됐습니까 뭐 요걸 영어스럽게 뜻을 다시 쓰면 넌 애완동물 길러본 경험 있니를 요렇게 표현했다면 요걸 영어스럽게 다시 해석을 쓰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는 갖고 있니 무엇을 애완동물 가지는 것의 어떤 경험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넌 갖고 있니? 무엇을? 어떤 경험?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경험? 뭐뭐의 경험? 애완동물 가지는 것의 어떤 경험을 이런 식으로 왜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경험을? Any experience? 뭐의? Of having pets 이렇게 표현한 거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having pe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서 요런 방법으로 똑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얘를 요렇게 바꾸는 방법 또는 얘를 요렇게 바꿔서 똑같은 얘기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 그리고 여기 뭐 any가 왜 사용됐냐라는 건 여기에 이 녀석이 답을 해주고 있죠. 이 자리에 뭐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some을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권유하는 질문이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도 큰 고래를 뭐 해본 경험이 절대로 없다? 본 경험이 절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난 절대 본 경험이 없어 I have never seen 그렇게도 큰 고래를 such a big whale 됐습니까? I have never seen such a big whale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여기 형광펜 칠하는 순간 뭔 얘기 하겠다라는 거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오케이 이 셋이 비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쵸? 이 중에 성격이 제일 모나지 않고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는 친구는 누구였더라? 벨이었죠? 도대체 왜 이제 뭐 비도 그치고 그쵸 이제 곧 이렇게 된대죠 날씨가 이것도 되고 뭐도 됐더라 이거 둘 다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소를 쓰겠죠 소는 둘 중에 한 가지 표현밖에 안 되죠 소를 가지고 비슷한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밖에 없다
이거밖에 안 된다 했죠. 이번엔 서치 얘기하겠죠. 서치 가지고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밖에 문법적으로 안 된다 했죠. 그렇죠. 자, 이 셋을 비교하는 이유는 얘들이 전부 다, 얘들 공통적인 시죠. 전부 다 무슨 시야? 부사죠. 어찌, 매우, 매우, 그렇게도. 됐습니까? 그리고 정도가 살짝인 걸 얘기하는 거야. 정도가 심한 걸 얘기하는 어찌 시야? 정도가 심한 걸 표현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차이점은 very는 형용사만 꾸밀 수도 있고 명사가 있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얘를 꾸밀라고 온 건 아니야. 됐습니까? 얘가 오는 이유는 얘를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어찌 어떻다? 매우 덥다. 어찌 어떤 날이다? 매우 더운 날이다. 그런데 so는 뭐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다. 명사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다. 매우 덥다. It's so hot. 반대로 such는 뭐가 있는 형용사만 꾸며준다? 명사가 있는 형용사만 꾸며주고 그 다음에 such는 뭐도 조심해야 된다? 어순주의 문법이죠. 어순주의 문법.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It is a such hot day 하면 안 된다 했어. It is such a hot day. 그리고 이렇게 어순이 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면 금방 납득이 된다 했어. It is a such hot day. It is such a hot day. 어느 쪽이 훨씬 편하다? such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얘가 정상적인 어순입니다. 됐습니까? 관사가 나오고 부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 게 정상적인 어순인데 얘는 발음상의 문제로 a such hot day보다는 such a hot day가 훨씬 자연스럽고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순주의 문법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큰 고래 such a big whale 됐습니까? I've never seen such a big whale. 난 그렇게도 큰 고래는 본 적이 절대로 없었다. 그래서 이거 문법이 뭐라고요? 어순주의죠. 우리가 어순주의라고 불렀던 문법이 몇 개 있었어? 차가운 어떤 것, 마실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뭐 이런 것도 어순주의 문법이었죠. 이것도 such어도 어순주의 문법이다. 됐습니까? 두 가지겠어. such는 여기에 그럼 정리해보면 such는 big을 꾸밀라고 왔다? way를 꾸밀라고 왔다? 그렇게도 크니야? 그렇게도 고래야? 그러니까 얘를 꾸밀라고 왔는데 얘가 오려면 얘를 써먹으려면 이 사람을 고용하려면 회사에 뭐가 있어야지 고용할 수 있다? 명사가 있어야지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명사가 있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게 말로 설명하면 어려워 보이는데요. I have never seen such big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뭐 이거 읽어볼까요?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 뭔지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excited가 못 오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뭐 여기에 이 녀석을 뭐로 바꾸면 그때는 excited를 써야 되겠죠. it 대신에 뭐가 오면 그때는 오히려 얘가 만든 거죠. 엄마야? 됐습니까? 그 다음 아 참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지. 우리 하기로 한 게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요거를 요 방법을 써서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치자. 됐습니까? 두 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have you ever been to 해도 되겠죠.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너는 호주에 있어 보는 것의 경험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경험을? Any experience?
of being to 또는 being in Australia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 맞네.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being in Australia? 됐습니까? 너는 호주에 있어 보는 것, 호주에 있다, 호주에 있다, being Australia, 호주에 있는 것, 호주에 있는 것의 of being in Australia 이렇게 표현해도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being in Australia? 같은 표현이다. 그러면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having pets는 똑같은 표현을 이 문법적 방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Have you had a pet? 너는 뭐 해본 경험이 있니? 애완동물을 소유해본 경험이 있니? Have you had a pet? 뭐 여기 좀 더 느낌 살리고 싶으면 뭐 여기다가 이런 거 넣든지 또 여기다가 이런 거 넣든지 Have you ever had a pet before?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네, 하여튼 뼈다귀만 남기면 너는 애완동물 소유해본 적이 있니까 Have you had a pet? 가 같은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게 맞아 떨어졌나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게 맞아 떨어지면 기분이 좀 짜릿하죠. 됐습니까? 예, 얘는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얘는 평가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너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는 멋진 방학을 보냈었니?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너는 멋진 방학을 보냈었니? 넌 보냈었니? 이래. Have you had a nice vacatio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너 멋진 방학을 보냈니? 이럴 수도 있고요. How was your vacation?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옆에 그래서 너는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니? 하고 있죠. 됐습니까? 팬케이크 먹어본 적 있니? 먹어본 적 있다? 먹어본 적 없다? 조심해야 될 건 Yes, I am 이라든지 Yes, I do, Yes, I did 안 된다는 거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니? Have ever eaten 무엇을? Pancakes 먹어본 적 있으니까 Yes, I have eaten pancakes 먹어본 적 없으니까 No, I haven't eaten Pancakes 됐습니까? 오케이, 손목 가도 된다는 건 알지? 네. 자, 이게 첫 번째 녀석이었습니다. 경험 묻고 답하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어떤 문법을 적용해서 경험을 물어볼 수 있다?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 용법을 써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웠나봐요. 대화파트에 1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2번은 무지하게 쉬운 거 나오고 있죠. 날씨 묻고 답하기랍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날씨 묻기는 How is the weather? 요까지였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표현일 때 뭐 어떤 동네의 날씨를 덧붙여서 묻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in Decemb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in December? When 하고 where를 덧붙였죠. 무슨 뜻이에요? 12월 달 런던 날씨 어떠냐고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in December? 12월 달 런던 날씨 묻는 표현이 뭐라고요? 뭐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들리게 좀 해줘.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 어디 어느 동네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주로 뭐 우리가 물을 만한 장소는 좀 in 구미라든지 in 코리아라든지 주로 in이 붙는 애들이겠죠. 좀 넓은 장소들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네 날씨를 묻고 싶고. 근데 뭐 이거 하면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운 적 있잖아. How is the weather 대신 쓸 수 있는 거.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물어봐도 되고 날씨가 what 같니? 라고 물어봐도 된다 했죠. 그래서 뭐?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in December? 해도 되겠죠.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in December? 뭐 very cold 하겠지 뭐. 북반구에 있으니까 우리랑 사계절이 비슷한 시기죠. 남반구에 있으면 우리랑 계절이 반대인 건 아시죠? 그렇죠? 왜 그렇죠?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12시 때 태양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랑. 오케이. 뭐 그 다음에 뭐 흐리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흐리다. It's cloudy. 비가 내린다. It's rainy. 화창하다.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안개가 꼈다. It's foggy 하면 되겠죠. F-O-G-G-Y 안개 낀. 안개가 fog, F-O-G니까. It's foggy. 안개 꼈어. What's the weather like? 나오고요. Sunny, cloudy, rainy, snowy, windy, foggy, hot, cold, warm. Foggy가 뭔 뜻이라고요? 안개 낀. 오케이. 자, 그래서 옆에 중요 표현 더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뭐였더라? You look happy죠.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죠. 오케이. 그래서 you are happy 몇 형식? 이 형식. You look happy 몇 형식? 이 형식이죠.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How? 이렇게 묻겠죠. 그쵸?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다? How am I? 하겠죠? 됐습니까? 나 어떻니? How am I? 너 행복하잖아? You are happy. 이걸 왜 하고 있냐? 요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어떻니가 아니고 날씨가 어때 보이니? 이렇게 물어봐도 날씨 묻는 거 맞죠? 그쵸?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How does it look today? 라고 하고 있는 거죠.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어떻게 물어봐도 되겠다.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 해도 되겠죠.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 날씨가 뭣 같아 보이니?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 맞죠? 오케이. 너는 천사처럼 보인다. You look like an angel. An angel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나 뭐 같아 보이니? What do I look like죠? What do I look like 하듯이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 또는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날씨가 어때 보이냐? 라고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까? 날씨 오늘 어때 보여? 충분히 가능하죠.
비동사 말고 look이라는 동사 어때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look을 가지고도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다.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내일 일기예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앞만 길어봤자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의 뜻이 내일 일기 예보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What is it? 그거 뭔데? 됐습니까? 일기 예보 뭔데?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내일을 위한, 내일에 대한 일기 예보는 뭐니? 하고 싶으면 전치사 뭘 쓴다는 것도 알아두죠.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How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왜 안 될까? 일기예보의 상태를 묻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기예보의 상태가 좋은지, 일기예보의 상태가 써니한 겁니까? 날씨가 써니한 겁니까? 날씨가 써니한 거지 일기예보가 써니할 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how가 못 오는 거죠. 됐습니까?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여기 how 오면 안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여기 how가 오면 그건 무슨 질문이다. 일기예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묻는 겁니다. 일기예보의 상태가 화창하면 날씨도 화창한 겁니까? 일기예보의 상태가 화창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what이에요. What's the weather forecast야.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준비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됐습니까? How is the weather는 되지만 How is the weather forecast는 안 된다고 내가 방금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날씨를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네요. 됐습니까? 자, 얘 보면 뭐 내가 얘기할 건 이 자리에 왜 얘가 못 오는지 얘기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랑 바꿨을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얘의 반대말 여러분들 얘기한 적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얘기할 것 같죠? 됐습니까?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눈 내리는 중이네요. 눈 내리는 중이다. It's snowing. 심하게. Heavil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올자리다? 심한이 올자리입니까? 심하게가 올자리입니까? 그렇죠. 심하게라는 무슨 시? 어찌시 부사 올자리죠. 그래서 heavy라는 형용사는 못 오겠죠. 이 자리에 heavy가 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하게 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누가 있었더라? 하드가 있었죠. It's snowing hard.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반대말은 우리말로 반대말은 뭐예요? 살짝 아니에요? 어찌 눈이 내리고 있다? 살짝 됐습니까? 살짝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얘기하는 a little은 a little money 할 때 그 a little 아니고 a little boy 할 때 a little도 아닙니다. 살짝 이란 뜻의 a little도 있죠. It's snowing a little. 살짝 눈이 내리고 있어요. 'It's snowing heavily. It's snowing hard. 눈이 심하게 내리는 거고요. 'It's snowing a little. 살짝 눈이 내리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기다가 무슨 그림 그릴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 중이다. 한국에서 이런 얘기죠.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 중이다. The weather is getting warm in Korea in summer? 썸머도 괜찮지만 The weather is getting warm in Korea in spring. 봄에 한국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Where에 대한 대답과 when에 대한 대답 넣을 수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봄에 이런 말 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물론 the weather 자리에 당연히 뭘 써도 상관없다. 그렇죠. it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2번이죠. 비인칭 주어 it은 날씨 얘기할 때 쓸 수 있죠. It's getting warm in Korea in spring. 인칭 대명사 it,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문장 보고 그릴 그림은 뭐다? 이건 거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is getting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또는 뭐 여기에 비교급으로 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warm이나 또는 warmer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했고요. 그러면 y는 x 제곱의 느낌으로 변화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is getting 어떤 시 점점 더 어떻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고요. 이 자리에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겠다. 문법적으로 이거 몇 형식? The weather is getting warm in Korea. 몇 형식? 이 형식이죠. 5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게 왜 이 형식이냐? 이 자리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다. is getting 자리에 The weather is warm in Korea 해도 거의 똑같죠. 물론 The weather is warm in Korea를 그래프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The weather is warm. 그쵸?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건 is warm의 느낌이고 이거는 y는 a의 그래프죠. 수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 그치? 됐습니까? 이 a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y는 a의 그래프. 시간이 이거는 무슨 그래프? 시간의 그래프고 얘는 뭐한 정도의 변화, 웜한 정도의 변화를 y축과 x축과 y축에 둘 수 있겠죠. It is warm. 따뜻해. It is getting warm.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rch는 몇 월 달이더라? 오케이. 그러면 May는 뭐 하지? 무슨 March가 5월이냐 이 똥개야. March 저는 March 저는 아이 놈들 봐라. February. March 다음은 왜? April 다음은 5월 메이 아니야? 5월 메이?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다음은? 네? January. 1월 January인 거 알죠? 뭐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중이한테? 까먹을 때쯤 됐으니까 다시 한번 살짝 몇 가지 했습니다. How'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3월달 런던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It's rainy and cool. 어떻고 어떻다? 비가 내리고 서늘해. 됐습니까? Okay, how's the weathe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in March? 해도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대화에서 뭐 우리가 어디 이상한데요? Okay. All the year round. 뭔 뜻일 것 같죠? 됐습니까? 모르겠다면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추측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All the year round.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배웠던 거 뭐랑 뭐 중요한 거 두 가지 뭐하고 뭐 배웠더라? 경험 묻고 답하기 배웠죠?
그 다음에 뭐 묻고 답하기, 날씨 묻고 답하기 배웠죠. 그럼 이것들이 여기다 이제 나오겠죠. 페이지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 넘겨야 되죠. 거기 아닐 텐데요. 빈칸 있는데 할 텐데요. 몇 페이지? 페이지 넘버 92, 92쪽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 지금 뭐 3과 응가, 아 이거 학교에서 다 했으니까 채울 수 있겠지 뭐. 그치?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걸과 보이에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걸이 뭐라고 해요? Have you ever tried the Indian food? 이러죠. 됐습니까? 뭐 여기에 분명히 내가 뭘 집어넣으라고 할 것 같죠. 그치? 어, 뭔데? 어?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Korean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했더니 거울이 물어봤더니 보이의 대답이 뭘 것 같아요? Yes, I have, but. 그렇죠. 한 다음에 뭐래요? I've only tried Indian curry. 그렇죠. Yes, I have, but I've only tried Indian food.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건 뭐 묻기죠. How was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됐습니까?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자, 그래서 형광펜 당연히 여기에다 이렇게 하겠죠. 이거 아예 주요 표현이니까. 이거 이 문장 통째로 다른 표현 방법 가르쳐 준 적 있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그쵸? 됐습니까? 다른 표현법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표현 방법의 힌트는 무슨 시제로 표현하는 거였냐 하면 현재 시제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죠. 맞죠? 맞잖아.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소화를 바로바로 시키면 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거야, 도훈아. 현재 시제로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넣으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it을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그쵸? 뭐 it을 넣을 수도 있고요. 먹다란 뜻으로 it만 쓰는 건 아니고 뭐 have를 쓸 수도 있으니 어쨌든 it이든 have든 여기에 내용상 어울리는 어떤 형태로 바꿔서 집어넣으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너는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yes I have tried 한번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먹어본 경험이 있죠. But, 그러나, but이 나왔어요. but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I've only tried. 여기도 마찬가지. it이나 또는 have를 알맞은 형태로, 내용상 어울리는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나는 오직 먹어봤다. 인도의, 인도인, 인도어 중에서 당연히 인도의 카레만 먹어봤다. I've only tried Indian curry. 됐습니까? 인도 하면 카레지. 뭐면서. 그래서 how was it? 이러고 있죠. 뭐 묻기? 평가 묻기죠. 평가 묻기 이거 말고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거지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고 있죠? 됐습니까? 뭐 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맞죠? 너는 인도 카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 그거 어땠니? 나 똑같죠?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그 영화 어땠니? 하고 똑같잖아. 그쵸? 평가 묻기죠? 오케이. 그랬더니 It was really hot. 정말 매웠어. 그것이라고 할까 말까 궁금하죠? it 대신에 딴 걸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죠. 내가 지금 궁금하다는 건 it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죠. 됐습니까? But I loved it. 됐습니까? 진짜
여기에 이 자리에 really 자리에 so가 되는지 very가 되는지 such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있습니까? 오케이. 진짜로 매웠지만 그러나 나는 엄청 마음에 들었어. 됐습니까? 이거 평가한 거죠. 평가 물어봤고요. 평가했네요. 됐습니까? 뭐에 대한 평가를 한 거야? Indian curry에 대한 평가를 한 거죠. 됐습니까? 자, 먼저 얘부터 해봅시다. 자, 그래서 have you ever tried? 그렇죠. 당연히 eating이겠죠. Have you ever tried eating Indian food? 오케이. 그래서 where to eat 같은 녀석은 왜 안 된다? 너는 한 try의 뜻이 뭐하다 하고 노력하다 애쓰다 땀 뻘뻘 흘리며 애쓰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시험삼아 해보다란 뜻도 있죠. 근데 노력하다란 뜻일 때는 뒤에 뭐뭐 하는 것 자리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 온다 했죠. 하지만 시험삼아 해보다 할 때는 동 명사가 와야 된다 했죠. Have you ever tried eating? 지금 내용상 너는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본 적 있니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시험 삼아 인도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try의 뜻이 뭐가 되려면 시험 삼아 해보다가 되려면 뒤에 동사 목적어는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 want 같은지 enjoy 같은지 like 같은지 try 같은지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Have you ever tried eating Indian food? Yes, I do am 이딴 거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반드시 여기엔 Yes, I have가 와야 된다고요. Have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Yes, I have tried Indian food. 나 인도 음식을 시험삼아 먹어본 경험이 있어. 아 참, 그거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하고 같은 표현, 다른 방법 내가 힌트는 줬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무슨 시제로 할 수 있고 현재 시제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걔를 우리가 영어스럽게 너는 갖고 있냐 이 말 하죠.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any of try. 여기에 와야 될 건 인도 음식 먹어보다의 경험이죠. 먹어보는 것의 경험이죠. 그쵸? 그래서 뭐? 그럼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trying Indian food? 하고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뭐 물론 have you ever eaten도 되고요. Have you ever had도 됩니다. 근데 뭐 eaten이나 had 대신에 tried를 썼어요. 됐습니까? Have you ever eaten Indian food? Yes, I have tried it. 먹어본 적 있어. But,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어본 건 아니고 only가 왔죠. 그래서 only가 왔으니까 몇 가지 인디언 푸드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 단 한 가지만 먹어봤고 얘가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인디언 음식, 인도의 음식은 뭐다? 카레다. 됐습니까? so only가 있으니까 얘랑도 어울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only가 오니까 좀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약간은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나는 단지 먹어봤을 뿐이다. I've only tried. 마찬가지 eating, having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Indian curry. 오케이. 그래서 how was that? 돼 안 돼? How was that? 당연히 되죠. 그 말은 이 it이 몇 번의 it이다? 1번 문법적 명칭은 뭐? 인칭 대명사. 뜻으로 얘기하면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뭐 대신 왔다? 인디안 커리 대신 왔죠. How was Indian curry? 인도 카레 어땠어? How was that? 그때 그거 어땠어? How was that? How was 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평가 묻는 또 다른 방법. 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did you think about it? How was it? 됐습니까? 자, 요거 설명할 때 그렇죠. 동원이가 잘했죠. 내가 주의하라 그런 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랍시고 How do you think about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what이 와야 되는지를 내가 얘기해 줬어요. 됐습니까? 이거랑 How was Indian curry? What do you think about Indian curry? 같은 표현인데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얘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죠. How was it? 했더니 얘가 대답이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다. I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어땠었지만 매우 매웠었지만 매웠었더라 는 것을 생각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아니 안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말은 얘가 뭐 만드는 대시다 뭐를 뭐 만드는 대시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니까 그래서 여기엔 how가 아니고 what이 되는 데 있어요. 이게 명사절이라고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배웠어요. 명사절이니까 명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 you think about Indian curry? I think that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ndian curr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대신에 당연히 됐을 수 있고 그 말은 얘가 인칭 대명사라는 얘기고 뭐 대신 왔다? Indian curry was really hot이다. 됐습니까? Okay, so hot 됩니까? It was so hot. 당연히 안 될 리가 없죠. 아니라며. It was very hot. 됩니까? 당연히 되죠. 안 될 리가 없죠. 그렇죠? It was such hot. 될 리가 없죠. 만약에 such를 쓰고 싶으면 It was such a hot food. 이렇게 해야 되겠죠. It was 아 food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미안합니다. It was such a hot food 하겠죠. 그것은 그렇게도 매운 음식이었어. It was such hot food. Such는 명사가 있는 형용사만 꾸며줄 수 있다 했습니다. It was such hot food. It was really hot. It was so hot. It was very hot. But I loved Indian curry. 인칭 대명사니까 that이나 this 같은 지시 대명사로 바꿨어도 아무 이상 없다. I loved that. I loved 이게 얘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 대신 왔다? 인디언 푸드야, 인디언 커리야, 인디언 커리 됐습니까? 자, 요거에서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라는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다? 남자아이는 인도 음식이 매우 매웠지만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얘가 얘기한 건 인도 음식 중에서 뭐가 really hot이라고 얘기한 거다. 인디안 커리, 인도 카레가 매우 맵지만 그러나 엄청 마음에 들었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인도 음식이 전부 다 맵겠습니까? 아닌 것도 있겠죠. 얘는 뭐를 먹어본, 뭐 중에서 뭘 먹어본 적 있다. 인도 음식 중에서 카레를 먹어본 적 있고. 됐습니까? 평가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다? 매웠지만 마음에 들었다. 준비됐죠? 아이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렇게 되네? 뭐 바뀌었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클래스 카드가 뭐 또 새로운 일을 하셨네?
내가 필요한 건 이거다. 셔플 걸려있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였나 거리였나? 거리 뭘 물어봐줘? 경험 물어보죠. 그쵸? 남자애한테 무슨 경험 물어봐요? 인도 음식 먹어본 적 있니? 그래서 넌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tried what? Indian food. 됐습니까? 그랬더니 먹어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꼴랑 뭐만 먹어본 적 있다. 인도의 카레만 먹어본 적 있다. 준비되셨죠? 그쵸? Yes, I.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Yes, I do도 아니고 Yes, I am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먹어본 적 있어. Yes, I have, but 여기에 축약형 나오죠. I've only tried what? Indian curry. 됐습니까? Yes, I have, but I've only tried Indian curry.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뭐 물어봐요? 평가 물어보죠. 무슨 시제로 물어봅니까? 과거 시제로 물어보죠. 그래서 그거 어땠었니? How was it?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did you think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진짜로 매웠지만 이라고 무슨 시제로 얘기해요? 과거 시제로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엄청 마음에 들었었다 라고 마찬가지 과거 시제로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말 매웠었어.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경험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경험 묻고 답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설명할 때, 아, 선생님, 여기 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할 만한 게 하나 보이죠. 그렇죠? 선생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할 만한 게 보이죠?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핑 가다, 낚시하러 가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보라고 누나 날 보지 말고 여기 어딜 보면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데가 한 군데 보이지 않니? 그치?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미리 한 거야. 됐습니까? 자,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빈칸 채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아까 전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자, 여자애가 먼저 얘기합니다. 뭐래요? Bill.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No, I haven't. How about you, Katie? 하면 되겠죠. No, I haven't. How about you?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제 원래 처음 질문은 여자애였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이따 물어보면 알겠죠? 답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뭐라고 물어봐요? Wasn't it scar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묻기죠 이거. 그렇죠? 뭐 묻긴데 뭘 넣어서 물었죠. 자기의 의견은 이런 것 같은데 네 의견은 어때니까 뭘 넣어서 물어봤죠. 됐습니까? Okay, wasn't it scary? 뭐 여기만 한 두 군데 형광펜 칠할 것 같죠? 그렇죠?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형태가 돼 있으면 이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그렇죠? 이 시제를 쓸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Okay.
이거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이잖아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여기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걔를 요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잖아. 그치? 맞지 맞지? 어. 그럼 탐정이 돼보라고요. 내가 지금 자꾸 뭐를 흘리고 있어? 어, 힌트를 흘리고 있잖아.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 힌트를 흘리고 있어. 그럼 무슨 주입식 교육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저 새끼 저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난 분명히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 걸 다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응? 선생님,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할까를 여러분들 미리 내가 설명하기 전에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게 내 수업 방식입니다. 그걸 좀 하세요. 자꾸 정신을 안드로메다에 보내놓지 말고요. 됐습니까? 이게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이면 여기 어떻게 생겨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네. 됐습니까? 자, wasn't it scary? 했고요. 그랬더니 거울의 대답이 뭐래요? No, I liked it. I want to do it again. 됐습니까? No, I liked it. I want to do it again. 여기에요. 뭐 전체적으로 뭐 한 두 군데 형광펜 칠할 수도 있지만 한 군데 정도 칠할 것 같죠?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라고. 됐습니까? 그 진짜 거기에 형광펜 칠해지면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어쩌라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요 부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됐습니까?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너는 번지 점핑 하러 가본 적 있니?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너는 한 번이라도 지금껏 번지 점핑 하러 가본 적 있니? 라고 빌한테 물어봤는데 빌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 haven't. How about you, Katie? 아이고 내가 초록색으로 하는 말이야. 여기에 뭔 얘기 하겠죠? 요거 그대로 걷어내고 딴 거 집어넣어도 되죠. 됐습니까? 요거 그대로 빼내고 딴 거 집어넣어도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How 대신에 뭘 써도 되죠? 그렇죠? 너는 어때, KT? How about you, Katie? 그 다음에 When I visited New Zealand 내가 뉴질랜드를 방문 무슨 시제 했었을 때? 과거 시제에 했었을 때 됐습니까? 나는 뭐 해봤었다? 나는 시도해봤었다. 얘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되지? I tried to bungee jump 하면 안 되나? I tried to bungee jump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I tried bungee jumping once. O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나는 한번 번지 점핑을 하려고 막 땀을 뻘뻘 흘렸단 얘기인가? 시험 삼아 해봤단 얘기인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뉴질랜드 방문했을 때 나는 한번 번지점프 오케이, wasn't it scary? 그거 무슨 시세에 어떻지 않았니? 과거 시제 무섭지 않았니? 아니 무서웠어 이러죠. 야 그거 안 무서웠어? 아니 무서웠어 입니까? 그래 무서웠습니까? 이거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렇죠? 그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yes, no를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그거 무섭지 않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you가 들어있는 어떤 표현으로 해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거 무섭지 않았니? Wasn't it scary? 뉴가 들어있는 표현을 우리말로 해석을 먼저 해보면 너는 겁먹지 않았었니겠죠? 그렇죠? 너는 겁먹지 않았니? 그것은 무섭지 않았니? 똑같은 질문이죠? 됐습니까? 이거 뭐 묻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 뒤에 생략된 말이 뭐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No. 어, no가 있으면 I didn't like it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liked it일까?
왜 did no I didn't like it 하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No I didn't like it 하면 완전 이상한 얘기가 돼 버리겠죠. 예, KT는 번지 점핑이 무서웠단 얘기 하는 거야? 무섭지 않았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대답해 주세요. 나는 마음에 들었어. I want to do it again. 나는 원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을. 됐습니까? 됐습니까? 특히 do it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I want to do it again.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그래서 너는 번지 점프 하러 가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라고 하고 있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경험법? 경험적 용법이죠.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경험적 용법에서 뭐가 나오면 이상하다고 얘기한 적 없냐? 뭐가 나오면 이상하다고 했었으라 내가 그때? 그쵸. Have you ever gone to China? 너는 중국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니? 할 때 Have you ever gone to China? 하면 돼요? 안 돼요? 응? Have you ever gone to China?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너는 중국에 가본 적 있니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라? Have you ever been to China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건 왜 고운이지? 자, 그래서 쇼핑 가다? Go shopping. 낚시 가다? Go fishing. 번지점프 하러 가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go doing 표현이죠. 뭐뭐 하러 가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러 가다. 그러니까 뭐 번지점프 하러 가다가 go 번지점핑이니까 이걸 가지고 have 플러스 ppn 올려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고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아, 분명히 앞에서는 너 중국에 가본 적 있니? 가다 고온데 왜 have you ever gone to China 하면 아, 왜 안 된다 그랬더라? 어? 그거 그땐 have you ever been to China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뭐라고 묻고 있냐? 번지 점프 하러 가본 적 있냐라고 묻고 있어. 뭐뭐 하러 가다 표현이 go doing이니까 여기는 gone 번지 점핑 돼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문장 통째로 너는 가지고 있니?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any?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번지 점프 하러 가다의 경험이겠죠. 가는 것의 going 번지.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going bungee jumping?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는 거.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going bungee jumping? 너는 갖고 있니? 무엇을? 어떤 경험을?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경험? 번지점프 하러 가는 것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니? 오브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놓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 지키셔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이겠죠.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 나는 번지 점프하러 가본 경험이 없어. 자, 너는 어때? 라는 표현으로 How about you도 되고 당연히 뭐도 되겠다. What about you도 되겠죠. 근데 How about you든 What about you든 다 걷어내고 뭘 써도 상관없다. 그렇죠.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KT?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KT가 빌한테 경험을 물어봤는데 빌은 경험이 없고 빌이 거꾸로 KT한테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이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KT?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o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How many? tim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몇 번이나 나는 번지점프를 해봤다 한번 해봤다죠.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 형태보다는 뭐가 좀 더 어울린다고 내가 얘기했더라. I have tried bungee jumping one. 나는 뭐 해본 적 있다? 한번 번지 점프 하는 것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이게 어울리겠죠? 그런데 지금 문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없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KT가 하는 문장, 말은 몇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두 문장입니까? 한 문장이잖아. 그치? 누가 다 두 번 나오는데 한 문장이네? 누가 다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문장이란 얘기는 뭐가 사용됐단 말이지? 접속사가 사용됐단 말이죠. 접속사 누군데? When. 여러분들은 몇 가지 when을 배웠지? 세 가지 when을 배웠죠. 의문사, 접속사, 예, 지금. 그 다음에 뭐? 관계, 부사. 맞습니까? 그 중에 얘는 접속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I visited New Zealand, 내가 뉴질랜드 방문했을 때 나는 한번 번지점프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이러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내가 뉴질랜드를 방문했었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완벽한 문장으로 물어봐. when did you try bungee jumping? 맞습니까? 슬슬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왜 얘가 안 되는지 이제 답한 것 같은데. 왜 I have tried bungee jumping once 하면 왜 안 돼요? 이게 before 같은 애야? two days ago 같은 애야? 이게 since I was born 같은 애야? when I was born 같은 애야? 내가 분명히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고 했죠. 그렇죠? 언제 tried 해봤다? 내가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래서 이 덩어리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덩어리인데 when I visited 뉴질랜드를 시간의 화살표 위에 표현하면 여기죠.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I have tried bungee jumping once. 되게 잘 될 것 같죠. 근데 얘랑 같이 붙어 있는 한 됐습니까? 안 된다. 내가 뉴질랜드 방문했을 때 나는 tried 해봤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try는 땀뻘뻘이야? 시험삼아 해보는 거야? 그렇죠. 누가 그 얘기하고 있다? 얘가 그 얘기하고 있죠. try to do가 아니고 try doing의 형태를 갖고 있죠. I tried bungee jumping. 난 시험삼아 한번 해봤었다. 번지점프 하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럼 it부터 먼저 합시다. 그래서 it은 wasn't that scary. 돼, 안 돼? 내가 이걸 묻는 것은 얘를 그것이라고 해석할까 말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것이라고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뭐 와도 상관없다. That wasn't that scary? 그거 무섭지 않았니? 그 말은 얘가 1번이란 말이야. 2번 비인칭 주어란 말이야. 3번 가주어란 말이야. 뭐야? 인칭 대명사니까 뭐 대신 왔다? Bungee jumping. Wasn't bungee jumping scary? 됐습니까? Bungee jump 하는 것은 무시무시하지 않았었니? Bungee jumping 대신에 왔다는 건 아시죠? Wasn't bungee jumping scary? 됐습니까? 자, 똑같은 표현을 you가 들어있는 표현으로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Weren't you scared? 너 겁먹지 않았었니? 하고 같은 말이죠. 내가 이걸 먼저 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 scar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Scaring이란 말이죠. Wasn't it scaring?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형용사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형용사라 했죠. 넌 겁먹지 않았었니? Weren't you scared? Wasn't it scary? Wasn't it scaring? 됐습니까? Wasn't bungee jumping scaring?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의문문이라 했죠. 그렇죠? 부정의문에 대한 대답은 원래 내가 yes 쓰기 전에 여기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yes 할 건지 no 할 건지 정하라 그랬습니다. 주의사항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은 no. Wasn't it scary? No. It was 야. No, it wasn't 야. 뒤에 생략된 말 뭐야? 자, it wasn't scary의 뜻은 뭐야? 그것은 무섭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거 무섭지 않았니? 그래, 무섭지 않았어. 기억나십니까? 노를 그래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때 부정의문문 할 때 했습니다. 야, 그거 무섭지 않았니? 그래, 안 무서웠어. 됐습니까? Yes 할지 No 할지는 이거부터 한 다음에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No라 했습니다. Not이 없는데 Yes 쓰고요. Not이 있을 땐 No 써야 된다 했습니다. No, it wasn't scary. No, bungee jumping wasn't scary. 번지 점핑 하는 것은 무섭지 않았어. No, I wasn't scared. Weren't you scared? No, I wasn't scared. 아니, 나 겁먹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평가 물었어. 나 비리. 무섭지 않았냐고. 거기에 대한 KT의 평가는 무서웠다, 무섭지 않았다? 무섭지 않았고. 예? 무서웠다고 계속? 예? I liked. 번지 점핑 to 번지 점프 둘 다 대주의 성격 좋은 거 아시죠? I liked to 번지 점프. I liked 번지 점핑. 나는 번지 점프 하는 것이 엄청 마음에 들었다. 자, 이 자리에 to do it 지우고 뭐 넣어도 상관없지. I want to 번지 jump again. want는 to do만 좋아하죠. I want to bungee jump again. 그래서 이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 본동사야, 부정조동사야, 의문조동사야, 대동사야? 대동사죠. 내가 다시 그거 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하는 것 지우고 번지 점프 하는 것 넣으면 되겠네. I want to bungee jump again. 나는 또 번지 점프 해보고 싶다. 다시 한 번 더 again 해보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 끝났고요. 됐습니까? 멀리서 보겠습니다. 먼저 말을 하는 애는 누구였더라 이름이? KT였죠. 그래서 Bill, have you ever gone, 뭐 희한하게 have ever gone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gone이라 했어. 번지점프 하러 가본 적이 있니? 이란 뜻이기 때문에 go doing 이란 표현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have ever gone bungee jumping 가본 적 없어요. 넌 어때? 넌 가본 적 있니? 라고 짧게 물어봐요. 길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have ever gone bungee jumping KT 해도 되는데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그랬더니 자기가 번지점프 해본 시점을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언제 해봤는지를 밝혀놨어. 그렇죠? 그럼 해본 적이 있으면 과거 시제 해봤겠어? 현재 시제 해봤겠어? 미래 시제 해봤겠어? 당연히. 그래서 과거에 방문했을 때 과거 시제죠. 했을 때 나는 한번 해봤다. 그리고 얘가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내 노력하다가 아니고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되려니까 여기 또 ing 맞죠. 그랬더니
무섭지 않았니? 이거 how was it?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땠어? 이래도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how was it 대신에 wasn't it scary? 부정의문문이야. 무섭지 않았니? 그래 무섭지 않았어. No, it wasn't scary. 나 때문에 yes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no의 우리말 해석은 그래입니다. 그래 무섭지 않았어. Bungee jumping wasn't scary. No, I wasn't scared.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었고 평가 얘기하고 있죠.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먼저 말하는 애가 누구였더라? KT였죠? 빌입니까? 빌이 민준이가 민준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빌 너는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gone? 투 번지 점프야? 번지 점핑이야? Go doing이라 했죠.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됐습니까? 그래서 No I do예요. 아, No I don't예요. No I am not이에요. 이거 조심하라 했죠. 준비됐죠? 나는 해본 적 없다. 너는 어때? KT 다 준비됐죠? 다음 됐습니까? 나는 해본 적 없다. No I haven't. How about you, Katie? How about you? What about you?는 뭐 대신 왔다고요?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대신 왔다고요. 얘가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Katie?'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뭐 yes I have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해봤다 몇 번 해봤다 한 번 해봤다 대답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I visited when I went to New Zealand 여기 시제 조심하라 했죠. I tried. 여기 형태 조심하라 했죠. try가 시험 삼아 해보다가 돼야 되니까 bungee jumping. How many times? Once. When I visited New Zealand. 언제 해봤니? 방문했었을 때 해봤다. 여기 when에 대한 대답 동어리 있습니다. 여기 단순 과거 시제라 했죠. 됐습니까? KT는 해봤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평가를 누가 물어봐요? 누가 빌이 물어봐줘. 그렇죠? 그래서 과거 시제 무섭지 않았었니? Wasn't it scary? Wasn't it scaring? Weren't you scared? 됐습니까? 그랬더니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줘 다음에 할 때. 됐습니까? 그래 그것은 무섭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나는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쭉쭉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것은 무섭지 않았다. No 이거 바로 가지 말고 No 뒤에 생겼던 말 No It wasn't scary. No bungee jumping wasn't scary. 무섭지 않았다. 그 다음 I liked it. I want to do it again, to bungee jump again.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bungee jump 해보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 묻기의 1은 끝냈습니다. 이제 listen and speak 2 나오니까 이제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날씨 묻고 답하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